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번 주간에 설날이 있습니다. 설날은 새해 맞인데 한국의 명절이죠. 음력으로는 1월 1일 날이고 또 모든 한국에서는 또 공휴일이 시작됩니다. 차례를 통해서 조상들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세배를 통해서 또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우리는 차례는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새해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세배를 드리는데 지금 뭐 한국도 그렇지만 세계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명절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더구나 또 이번 주일날은 눈폭풍 때문에 우리가 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인들이 오히려 문을 닫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 있는데 그 젊은이들이 그 음식을 먹으러 오는데 다 풀이 죽어져가지고 기가 빠져 있어서 정말 끝이 안 보입니다. 그런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서 사랑의 시대를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위로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시대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요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아모스의 아들로서 남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언을 하고 또 앞으로 유다가 망하더라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앙망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기대하다 열심히 찾는다, 바라보며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찾는다는 거죠. 이렇게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데 그러지 말고 어렵고 힘들 때에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고 바라는 자들에게 만나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누구인가? 어떤 자인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눕니다. 첫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감사하는 자. 27절에 보면 야곱이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이 내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낙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계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냐 하는 불평하는 것입니다. 신세를 한탄한 것이죠.
사람은 다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감사가 사라지고 어렵다고 불평이 나오는 것이고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울 때에도 오히려 더 감사를 찾고 또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에는 우연이 없고 필연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에 처한 유대 백성들이 구원 얻는 길은 오로지 여호와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는 길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고 피곤할 때 영혼의 기쁨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절망 중에 있게 됩니다. 모든 일이 귀찮고 모든 일이 게을러지고 모든 일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무력감과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에서 나타난 불뱀들에게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유일한 구원의 길은 모세의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는 일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어려움에 다 늪과 같이 돼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질병과 생활과 환경과 자신과 경제와 모든 것 때문에 나는 약해, 나는 무능해,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앞길이 막막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려움을 감사하는 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거기서 다 깨달음을 얻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당하든 간에 개인적인 건강이나 가정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이나 염려가 걱정이 있을 때 오히려 보험사에 감사하는 자, 그 자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어려움 중에도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 28절 29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이 지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을 의심하거나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오고 또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만나 메추라기를 먹고 가나안 땅을 그들이 다 정복하고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살 길을 또 찾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죠. 피곤도 지칠 줄도 모르며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자에게 기력을 주신 분이다. 자비를 베푸신 분이다. 결국 우리가 병들고 피곤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우리에게 덧입힌다면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겠죠. 인간이 자신을 믿다가 실망하고 친구를 믿다가 헤어지고 명성을 믿다가 뒤집어질 때가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생과 저 생에서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지식이나 내 창고, 내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끊이 아니하시기를 심판 때까지 하신다고 했으니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정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는 거죠. 독수리로 비교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 치며 솟아오르는 것 같이 올라가고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은 닭이 아니고 오리도 아니고 참새도 아니고 공작도 아닙니다. 우리는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상공을 채고 5,000m까지 날 수 있습니다. 독수리는 올라가는 힘, 강력한 힘과 그 용기, 날짐승의 왕자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쓰러지고 피곤한 것입니다. 사람은 이기적인 목적을 가질 때 피곤합니다. 그러나 봉사하고 사랑할 때 피곤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성숙을 계속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피곤한 것이 아니라 새 힘으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하느냐? 하나님께로 새 힘을 공급받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무기력한 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성결하며 겸손하여 신앙하며 기도하며 성령을 받아서 새 힘을 얻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120명은 두려움과 그리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새 힘을 채워놓은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120명이 충만함으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고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씀과 찬양과 봉사가 다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좋은 데 쓰면 좋은 힘이 되지만 힘을 나쁜 데 쓰면 나쁜 힘이 되고, 착한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면 정기가 되고, 악한 사람에게 힘이 주어지면 폭력배가 됩니다. 힘이 작으면 일을 작게 이루고, 힘이 크면 크게 이룹니다. 힘이 크면 크게 이루고, 힘이 없으면 하나도 이룰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18편 1절 2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힘 있는 모세는 홍해 바다를 가르고, 힘 있는 여호수아는 태양을 머물게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힘 있는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비가 오게 하고 비가 오지 않게 했습니다. 영국의 요하니슬레 목사님은 위로부터 영적인 강한 힘을 얻어서 영국 사회를 구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부러진 날개는 독수리라도 날개가 부러지면 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부러진 날개를 다시 상처를 치유하고 힘있게 날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날개, 사랑의 날개, 기도의 날개, 봉사의 날개, 승리의 날개를 우리는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힘을 얻고 우리의 삶이 올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주여 나를 걸어가게 해달라 오라 하셔서 할 때 물 위를 걸은 기적을 체험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파도를 보고 그냥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보고 그냥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고 했습니다. 정말 의심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같이 예수님과 같이 계속 걸어갔을 텐데 의심하면서 우리는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었던 것처럼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잡아주신다면 우리는 나약하지만 물에서도 건진받고 환경에서도 건진받고 모든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왕국의 멸망을 보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점에서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러진 날개들을 다시금 정비하고 새롭게 해서 독수리와 같이 창공을 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승리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